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아멕스의 새로운 배터리, 4셀 14.8V 1550C짜리 배터리를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예, 천천히 이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터리는 이렇게 포장이 박스에 포장도 합니다. 박스 포장, 이렇게 하드 케이스 포장을 나와서 뜯으면, 예, 이렇게 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검은 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포장재로 쌓여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규격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배터리랑은 조금 다르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 중에 하나인 공용 배터리랑 비교를 하면 옆으로 봤을 때 높이가 좀 이렇게 좀더 낮고 옆으로 봐도 더 넓습니다. 넓고 이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이 높이는 비슷하고 선은 조금 더 길게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선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까매요. 다 깜깜이 배터리라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잠깐 지인분께 얘기했었는데 무슨 배터리야? 깜깜이 배터리야라고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다이노즈 배터리는 이 80C 정도, 80C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80C. 방전 용량이 80C로 써 있고, 이 배터리는 90C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0C. 그러니까 방전 용량은 이 배터리가 높고, 용량은 50mAh 정도, 50mAh 정도가 더 들어있는 그런 배터리고요.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출력이 29.94W, 22.94W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표기되어 있는 배터리고, 한번 사이즈를 여러분들 이런 거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어서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로 일단은 얘는 수축 튜브를 씌워놨어요. 얘는 안 씌워놓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보면 수축 튜브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폭이 한 35mm 정도 이렇게 하면 40mm 정도 그죠? 40mm 정도 대충 높이가 어쩌자. 높이가 대략 보면은 한 75mm, 70mm, 75m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이게 44mm 정도, 이게 44mm 정도 위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셀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 셀이 이게 넓으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 셀, 두 셀, 세 셀, 네 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44mm 정도 나오고, 얘는 수축 40mm 정도. 38mm, 36mm 정도 되겠어요. 수축 튜브를 감안하면. 그리고 요 두께가, 얘는 30mm 정도. 얘는 30mm 정도. 얘는 35mm 정도. 35m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벌써 보여드린 것처럼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75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펑퍼짐한 배터리가 갖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체에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레이싱 타입 기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장착을 하면 좀 넓게 빠져서 기존에 쓰던 저희가 쓰던 이런 배터리 가드로는 조금 좁을 수 있겠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좀 좁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째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넓으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그 보면 얘를 만약에 같은 면으로 이렇게 달았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좁잖아요. 근데 얘는 넓게 떨어져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조금 더 넓게 퍼져서 죄송합니다. 기울임에 관한 반응이 얘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소소한 차이지만 한 5mm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저항면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형태나 형태에 대한 차이들은 예, 그런 데서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드물게 배터리 근래에 제가 구매한 배터리 중에는 예, 드물게 이렇게 길쭉한 예, 읽을 수 없는 예, 이렇게 길쭉한 배터리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은 요 스펙이 써 있어요. 영문으로 써 있는 것도 독일어로 써 있고 영문으로 써 있는 거뭐 소개 한거 있어요. Thank you for purchasing Amex in the product. 뭐 이렇게 해서 Amex 제품을 구매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전 가이드 있고요. 배터리 보관하는 온도, 저장하는 방법 등 있고 스펙상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맥스 차지는 50까지, 7.5A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사이즈는 뭐 이렇게 막 나와 있고 무게는 179g 그리고 케이블과 배터리를 포함해서 179g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울이 예, 살짝 예, 가서 약간 더 나갑니다. 182.4g 예, 182.4g 나가요. 보이시나요? 예, 182.4g 나갑니다. 179g보다는 한 3g 정도 더, 3.4g 정도 더 나간다. 써 있는 것보다는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4g 정도. 그러면 기존의 다이노지가 뭐 제가 고무줄 껴놓고 이거 뭐 해놓은 거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다이노지 무게랑 사실 그게 차이가 없는 거, 다이노지랑 이렇게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축 튜브를 제가 씌워놨고 뭐 해놓은 거니까 다이노지 배터리가 50, 용량이 한50 정도 더 큰데 얘는 기본 상태에서 182.3g이고, 아, 얘게 제가 수축 튜브 안 씌운 걸로. 아직 있으니까. 수축 튜브 안 씌운 거가, 고무줄만 껴져 있는 겁니다. 수축 튜브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180, 왜더 무겁니 상태에 따라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187g, 그러니까 5g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용량이 550ml 정도 더 나갔는데 한 5g 정도 더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무게를 제가 들어본 느낌은 182.4, 188.8. 똑같습니다. 그래서 5g에서 한 6g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고무줄이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고무줄을 두개 껴놨는데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볍다.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는 보통 그 최적 온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새 거를 딱 받았는데 택배로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날이 이제 겨울이었어. 한겨울이에요. 그러면 배터리가 굉장히 차가워져 있고 그 배터리는 내부 저항을 체크하면 50, 100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표면 온도를 체크를 하고 내부 저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 이 배터리와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쓸 만큼 쓴 배터리라서 한 10회 이상 신나게 날렸던 배터리라서 비교하진 않고 말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엘란 AI X2 기준으로 내부 저항을 체크했더니 7775 정도의 내부 저항이 나왔어요. 그럼 73에 21, 합이 26. 총 내부 저항이 새 배터리. 오늘 받은 겁니다. 오늘 받은 건데 26 정도의 내부 저항이 나왔어요. 아까 내부 저항 체크하기 위해서 잠깐 AI 모드로 예, 충전을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제가 마침 이런 게 있어서 예. 이것은 터니지 메가메터 지난번에 한번 리뷰 다른 리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드렸던 건데 요걸 통해서 한번 내부 저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메터를 연결을 하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한번 확대를 해도 빛이 반사돼서 조금 보이시는 각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각도를 만들고 확대를 해보면 내부 저항은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전원을 넣어놓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핀을 찾습니다. 여기가 아까 여기 테스터기에 꼽아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첫 번째 핀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뒤집어서 첫 번째 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연결을 해놓고 모드에서 네. 엔터해서 인터널 레지스턴스 체크를 해보면 이거 기준으로는 내부 저항에 31옴이 나옵니다. 31옴. 그러면 셀이 4개니까 4로 나누면 한 7.5 정도, 7.5, 7.7 정도에 되는 내부 저항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죠. 아까 26이었는데 에버리지가 저쪽에서 나온 거는 26이었고 엘란 AI 기준으로는 26이었고 얘 기준으로는 31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새 배터리를 사면 만날 수 있는 내부 저항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근데 내부 저항은 그냥 참조용으로 넣으시고 아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면 배터리가 배터리가 망가진다 정도. 그리고 과충전, 과한 충전, 과한 전류로 충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에 따라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값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확한 값이다라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꼽아 볼게요. 이건 꼽지 안 꼽히죠? 네. 그래서 모두 일반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는 수준으로 보여드리면 배터리 체크 모드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현재 전압은 15.419V고요. 1번 셀 3.845, 그래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한 0.012의 편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밸런스 충전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정도가 나오네요. 최저 셀과 최고 셀의 편차는 0.01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현재 배터리 상태 풀이냐 엔드냐, 그리고 배터리 효율 상태 83% 정도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온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위에 막대기는 이 터니지 체커 기준으로 보면 위에 막대기는 현재 충전 상태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배터리의 수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이라고 보시면 83%의 효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전 상태에 따라서 만충이냐 아니냐 혹은 뭐 그 배터리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맞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기준으로 그냥 배터리 상태만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얘도 89%가 나와요. 훨씬 더 쓴 건데 얘보다 더 쓴 걸로 나오죠. 편차는 0.01 동일하게 나와요. 편차는 거의 0.01 정도의 편차가 있다 그러고 93%가 지금 배터리가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모든 배터리들이 그렇지만 새 배터리가 조금 더 85% 낮게 나오는 수명이 좀 낮게 나오는 이유는 온도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보통 배터리는 4번에서 5번 정도 충전해야 재생능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터리 메이커들은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제품이든지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길들이기가 있듯이 이렇게 효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제품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여드렸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좀 멋지게 생기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넓게 폈다는 거 눌러서 핀 게 아니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이 이렇게 두껍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좁은 셀을 두껍게 해서 내장을 겹쳐놓은 거고 얘는 옆으로 얇고 넓은 셀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겹쳐놓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좁은 셀을 여러 개 내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 넓은 셀을 이렇게 아래로 겹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 조금 더 방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예,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C는 얘가 더 높아요. 이 다이노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0C입니다. 예, 스펙상으로 80C예요. 얘는 90C, C는 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들고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어디서 많이 봤던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피니티 제품 중에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있어요. 그 인피니티 제품 중에 빨간색으로 된 배터리 중에 이렇게 생긴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네. 1500mAh짜리 이 배터리 중에 1550짜리 배터리가 있어요. 인피니스 RS 포스라고 하는 배터리인데, 얘가 딱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OEM 제품이 아닐까. 형태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라인은 좀 반대로 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라인이야 이쪽으로 빼야 되고 이쪽으로 빼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만들었네요. 한쪽으로 같이 빼서 이게 더 이렇게 그 라인은 이렇게 하는 게더 이렇게 관리하기는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일단 선이 좀 길고요. 보셨다시피 둘다 까만색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는 단자를 통해서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단자가 되어 있으면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밸런스 커넥터 역시 예, 다 까만색이라서 예, 구분은 좀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안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멋으로는 괜찮은데 예, 밸런스 커넥터에서 굳이 예, 앞으로 끼워보고 뒤로 끼워보는 수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이런 셀메이트로도 체크를 해보는데 셀메이트로 체크하는 거랑 가끔 보면 배터리 값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내부 저항 값은 안 되는데 그셀 단위로 보면 이 전압이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봤던 거랑 약간씩 편차가 있고 네. 전체 배터리 용량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5.41, 48%는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까 조금 더 높게 60몇 퍼센트 나왔죠. 40, 여기 15.41%로 나왔고 얘는 얘는 비슷한데 얘는 15.42 정도로 나옵니다. 15.42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거는 어때 안에 회로 구성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센서 어떤 거 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태도 얘는 65%라고 했지만 얘는 아까 4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딱 맞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배터리 체커 기준으로 항상 바라보시고 안전권에 있는 거 있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쓰죠. 근데 예, 뭐둘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얘가 터니지라서 막다 정확하고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요건에, 뭐, 따라서도 다르겠죠. 예. 뭐,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쓰는 배터리 체커, 혹시 조그만 그 미니 사이즈 리포 알람 있잖아요. 요런 타입의 리포 알람도 있어요. 요런 타입의 리포 알람을 꼽아 놓으면, 얘는 또, 그때그때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15.56으로 나오네요. 얘는 15.6으로 나와요. 더 높게 나오네요. 아까보다 그보다 얘 15.4, 15점인데 얘는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구성한 방식, 그 중간에 저항이 걸려 있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셔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체크하는 방식이 다 옳지도 않고 이런 기계마다 배터리 체커기마다 전압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편차에 대해서 아직 표준적으로 뭐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딱 잡혀갖고 RC용 배터리가 뭐딱 뭐가 표준이다 잡힌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값이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 새 배터리를 저는 이렇게 이번에 몇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를 구매를 해서 기존에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던 다이에너지 배터리,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배가 다 불렀는데 임팩트 배터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5셀로 쓰는 아드레날린 배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배터리들이 이제 한 사이클 돌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쓰면 한 사이클 돌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6개월이면은 매주 날린다고 쳤을 때, 4주씩 잡아도 24, 이틀씩 날린다고 하면 48. 그러니까 한 48에서 50회 정도 사이클 돌면 한 바퀴 돌았다라고 봐야죠. 리포 배터리는 저희가 상당히 격하게 쓰니까. 그 정도 날렸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 수단을 한번, 또 이제 찾아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합니다. 100회 이상은 써야 되는데, 레이싱 배터리는 그렇게 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로 찌그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더 다양하게 내부 저항까지 체크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비행하시는 스타일, 뭐 스로틀 치는 시간, 스로틀 평균적인 스로틀 레인지, 뭐몇 프로센트 스로틀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 참고, 여러분이 쓰는 모터, 뭐, 변속기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 감안하셔서, 배터리 선택을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터리를 제가 처음에 구매를 할때한 6팩 정도를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좋다라고 했어요. 입문자분들은 그렇고요. 입문자분들은 한 6팩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맨 처음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맨 처음에 배터리를 교환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왕창 사지지 마시고, 2팩에서 3팩 정도. 그러니까 2팩에서 3팩 정도를 비행해봐야 여러분들이 많이 날리면, 10분. 그죠? 그리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한 5분, 6분 정도 될 거예요. 좀 빨리 날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정도의 경험은 최소한 해봐야지, 그렇게 한 5번, 3번에서 5번 정도는 비행을 해봐야지 어떤 배터리 성능을 전좀 제대로 알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 한 3팩에서 4팩 정도 구매하셔서 한번 하신 다음에, 이 배터리가 신뢰성이 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배터리의 재성능을 느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 편차라는 게, 뭐, C값에서 차이가 나서 느낄 수 있는 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전 용량에서, 느낄 수 있는 편차는 당연히 있지만, 이 C값만 가지고서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서는 또 실제로 비행할 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C값만큼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C값만큼, 믿고 째다가 빵빵빵 이렇게 빵빵해고 부푸는 배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비행을 해야지 부품이나 혹은 재성능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한 4팩, 5팩을 가지고 한 4회, 5회 정도 이렇게 돌려봐야 좀 느낌을 알수 있고 성능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배터리 리뷰를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이게 좋으니까 구매하세요라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새 배터리 딱 사서 리뷰를 했는데 그 상태랑 실제로 비행하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이렇게 이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경험하는 방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수량의 배터리를 구매를 해서 4회에서 5회 정도 써보고 좋으면 천천히, 기존에 그 이제 수명이 다한 배터리들을 그 배터리로 바꿔 나가는 게 맞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한번더 새로운 배터리를 또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써보니까 좋더라, 누가 써보니까 안 좋더라라는 게, 드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나머지는 자 본인의 습관, 평균적인 비행 스타일, 비행 시간, 그 다음에 각종 파트, 사용하고 있는 파트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있다. 그거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나는 쟤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면 뭐 C값이 낮은 배터리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새 좀 저렴한 거 써도 낫죠. 낮아도 상관없지만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좀 높은 거. 프리스타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야 프리스타일을 하는데 100C짜리 배터리를 써야 돼? 예, 써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예, 프리스타일을 하는데 100C짜리 배터리를 쓸 필요가 있어라고 하지만, 예, 저는 씁니다. 왜? 저는 더 빠른 프리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요. 느긋하게 이제 막 카메라 앵글 10도, 20도 되시는 분들은, 그거 쭉쭉 째지 않는 분들은 그거보다 낮은 거 쓰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상관없다고 하시면. 예, 그래서 여러분의 비행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터리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가 길어졌던 건, 예, 길어졌네요. 예, 길어졌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AMX 이노, AMX 이노의, 리튬 폴리머 14셀 배터리를 1550G짜리, 예, 1550A의 90C짜리죠. 예, 요새 말이 꼬입니다. 예. 그 배터리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차분차분하게 한 번씩 바꿔가시는 기준이 되어봤으면 합니다. 또 실제로 비행을 해보고 느낌이 있다 그러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행 영상을 통해서 뭐 비행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길어졌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